문제를 딱 주고요. 네. 1분 30초를 주잖아요. 네. 40초 있다가 고개 딱 드는 애들은요. 적당히 하는 애들. 40초가 지나서 누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앞뒤 채점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벌벌 기면서 자기도 빨리 풀어야 되겠다 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 호환의 동이네. 최상위권 애들은요. 문제 정답을 찾았든 못 찾았든 간에 1분 30초 끝까지 다 써요. 이게 최상위권들의 무조건적인 특징이에요. 네, 3월 새학기를 맞아서 지금 많은 친구들이 구체적인 공부법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중3부터 혹시 고2까지. 중3에서 고2까지요. 예, 네. 수능 영어 로드맵 좀 알려주시면요. 네, 요거는 제가 그냥 영어를 기준으로 딱 정해드릴게요. 그냥 이거 정해드리는 대로 하면 그냥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중3 때는 문법이에요. 중3은 상대적으로 내신에 부담이 별로 크지 않은 학년이에요. 고등학교를 대비한 공부를 조금 제대로 시간을 투자해서 심도 깊게 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때 문법은 무조건 정리할 것 추천. 이게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내신 영어는 확 어려워져요. 중학교 때 비해서. 그리고 그 내신 영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직까지도 문법. 그것도 영작을 위주로 한 문법이에요. 네. 그러니 중3 때는 무조건 문법을 탄탄하게. 고등학교 그 내신에서 나오는 문법의 패턴들을 여러 문제집을 통해서 익혀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서술형 영작 문제가 많은 문제집을 통해서. 요새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도 그런 거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게 좀 모자라면 이제 괜찮아 어법펀 같은 걸 해도 되겠죠. 네. 뭐 제가 지책 강조하지 뭘 공부하겠습니까. 어쨌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신 공부를 위주로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걸 촌스럽다고 생각 안 하고 학생들이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본문이건 부교재고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생들이 자꾸 이제 저한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인스타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문물 진행을 하거든요. 질문 되게 많이 와요. 네, 진짜 속 터질 것 같아가지고 내신 물어보는 거는 답도 안 해주는데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내신 영어는 외우는 게 답인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안 외우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같은 강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강의력을 뽐내기 위해서 나는 외우지 않게 수업할 수 있어를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습의 기본은 암기에서부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엄마라는 말을 이해해서 했나요? 외워서 하는 거죠. 본문 암기가요. 학생들이 정말 촌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영어에서 진짜 무궁무진한 효과가 있거든요. 정치적인 의도 없이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반기문 유엔 전사무총장님 있잖아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그만큼 잘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어 정말 잘하세요. 물론 한국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발음이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별로라고 하겠는데 너무 영어를 잘하세요. 정말 고급스럽게 영어를 잘하시거든요. 연설, 스피치 너무 잘하시죠. 스피치뿐만 아니라 이렇게 막 그냥 자연스럽게 회견 같은 거 하실 때도 구사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 영어를 잘하세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 하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과서의 문장도 아직도 다 외우고 계신다고. 그게 자기의 회화의 기반이었다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내신과 회화도 연결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암기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교과서는 유치하다고 착각하는데 교과서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책이에요. 맞습니다. 교과서 암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미친 듯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가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고2 올라가는 저는 고2 올라가는데요. 이제 정시 파이터가 되려고 해요. 선생님 이래도 될까요?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그거를 딱 그대로 캡처를 해서 답을 하면서 야 지금 수능을 친 N수생들아 너네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니? 그럼 N수생들 DM이 미친 듯이 와요. 그때로 돌아가서 저 자신을 때리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들. 그 친구들이 있네요. 네. 정시로 했던 친구들. 네. 정시로 했던 친구들이. 아니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괜히 정시가 좁은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좀 제발 그냥 그 방면에 오래 있었던 어른들이 얘기하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능 영어를 주로 하시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정도니까. 저는 내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들어 처먹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진짜 멱살 좀 건들 수도 없고. 그리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꾸 도망가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도망가면 평생 도망가야 돼요. 고1 때 본문 많이 외워놓고 학교 부교재 많이 외워놓으면요. 네. 수능 문장도 정말 쉽게 잘 읽혀요. 네. 아니, 문장 구조가 막 특별하게 막 어디서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요. 이런 케이스들을 저희가 많이 보거든요. 두 개의 케이스. A라는 학생은 모의고사 성적은 잘 나오는데 영어 기준으로 모의고사 성적은 고1, 2 때 잘 나오는데 내신 안 나와요. B라는 학생은 모의고사 성적은 안 나왔지만 내신 성적은 항상 잘 나왔던 친구예요. 예를 들면 A는 내신은 3등급, 모의는 1등급. B는 반대로 내신은 1등급, 모의는 3등급이었어요. 보통 고3 돼서 딱 끝까지 가잖아요. 네네. 수능에서 내신이 잘 나왔던 B는 영어 1등급 찍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내신을 못했던 A는요. 영어 2등급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정말요? 기본, 반대일 것 같아요. 기본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내신을 찬찬히 탄탄하게 하는 친구들은요. 일단 네. 첫 번째, 부지런한 친구들이에요. 성실한 친구들이고요. 꾸준한 친구들이에요. 결국 수능은 이런 애들이 이겨요. 근데 고1, 2 때까지의 영어는 네. 사실은 좀 어학적인 좀 센스만 있으면 되고 어느 정도 기발함이 있으면 등급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게 학술적인 글을 봐야 되는 수능에서는 안 통해요. 감만으로 하는 거는 웬만한 어학적 재능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네. 무너지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저는 고1 때는 무조건 본문 암기 많이 해라. 고2까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고2까지도 무조건 어느 정도로 맞죠. 근데 고2에서는 거기서 좀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학교에 따라서는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은 부교재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 되면 모의고사를 보긴 합니다만 부교재로 모의고사가 포함되지 않는 학교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한 3, 4등급 때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네. 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 정도까지의 지문은 네. 문제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문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없도록 만들어라. 최소 3개년 정도는. 이게 문제 답을 맞추는 거랑 지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랑 다른 공부예요. 네. 선생님이 지금 계속 강조해 주시는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네요. 네. 이거를 고2 때는 반드시 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고3 때가 처리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사례가 이건데요. 고등학교 2학년 영어와 고3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휘가 아니라 문장의 네. 구조가 아니라 말의 꼬임에 있어요. 고1 때부터 차례대로 보여드리면 고1 때는 수능 영어가 이렇게 나와요. 조정식은 못생겼다. 직관적이죠. 네. 저래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단어를 어렵게 합니다. 조정식은 추남이다. 못생겼다보다는 추남이 어려워요. 네. 고3이 되면 이걸 그냥 관념적으로 바꿔버려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조정식은 무죄이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차이가. 네. 이거는 어휘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장 구조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네요. 글을 읽고 내가 이해해보는 습관을 가졌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고3 때는 이걸 계속 트레이닝하는?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트레이닝이 돼 있으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3 돼서 뭐 독해법, 문장 읽는 법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 말하는 대로 뭐 감만 유지해도 네. 충분히 1등으로 나와요. 자기가 어떤 속도로 읽어야 글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몰라요. 책을 읽어본, 책을 읽었던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읽고 이해 못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요. 근데 보통 지문이라는 건 이래요. 한 번 읽어서 이해 안 되는 글들은 여러 번 읽어도 또 이해 안 가요. 똑같은 단어의 나열일 뿐이죠. 그러니까 딱 이제 뭐 어떤 텍스트든 마찬가지, 영어든 국어든 텍스트 읽을 때 딱 첫 몇 단어 읽으면 아, 내가 이거 이해 잘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느낌 딱 들거든요. 네. 이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면 제발 천천히 읽으세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학생들이 매년 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영어 지문 읽을 때 속 발음하면서 읽는데 괜찮나요? 그 질문 많이 하거든요. 네. 괜찮아요. 저도 되게 추상적인 질문을 있으면 속으로 발음하면서 읽어요. 저도 그렇게 읽어요. 저는 근데 그래도 시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모자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이제 또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학생들이 또 마음이 급하니까.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거 지문 하나를 붙잡고 7, 8분씩 걸리면 시간 내에 문제는 언제 풀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럼 저는 이렇게 역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속도 안에 문제를 풀면 맞추냐고 그 문제. 목표는 문제를 시간 내에 맞추는 것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시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맞춘다라는 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생각해보세요. 속도를 높인다고 맞출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맞추기 위해서 속도를 늦춰놓으면 네. 나중 되면 속도는 붙어요. 마치 구구단을 외우는 속도가 빨라지듯이요. 그러니까 성적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늦게 읽어도 되니까 정확하게 보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세요. 최상위권이 이렇게 문제 넘기면 나도 따라해서 해야 그러니까요.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게 정말로 빡대가리 같은 생각인 거죠. 딱 현장에서요. 문제를 딱 푸는 걸 보면 딱 티가 나요. 아, 얘는 진짜 잘하는 애. 얘는 애매하게 잘하는 애. 얘는 진짜 못하는 새끼. 이게 딱 티가 나는 게 뭐냐면요. 문제 푸는 것만 봐도요? 문제 푸는 속도만 봐도요. 오. 한 문제를 딱 주고요. 예. 1분 30초를 주잖아요. 네. 40초 있다가 고개 딱 드는 애들은요. 적당히 하는 애들. 40초가 지나서 누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앞뒤 채점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벌벌 기면서 자기도 빨리 풀어야 되겠다 하는 애들은 예, 예. 못하는 애들. 부안해동이네. 최상위권 애들은요. 문제 정답을 찾았든 못 찾았든 간에 1분 30초 끝까지 다 써요. 이게 최상위권들의 무조건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요? 아니, 끝까지 남는 친구들 최상위권이에요? 당연하지 않나요? 아니 당연하지 않나요? 1분 30초가 주어져 있는데 그 시간 뭐 10초 일찍 풀면 가산점 주나요? 저 진짜 저는 정말 그 마인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수능 문제를 70분 동안 시간 주면 70분 만에 풀면 되지 그걸 왜 50분 만에 풀고 20분을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수능 전과목 네. 만점 받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네네. 전부 다 시험 시간을 빡빡하게 다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폭도
행복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놔야 많이 놔야 돼요. 많이 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독해 경험이 예. 없고 나는 등급이 3, 4등급이면 예.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나중에 천천히 오답 정리를 할 때 한 지문 볼 때 5, 6분씩 걸려도 돼요. 네. 문법 학습을 처음 시작할 때 문법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문법 문제 하나 푸는데 10분 걸려도 돼요. 네네. 속도는 시간 지나면 붙어요. 저번에 영상에서 가장 많은 큰 반응을 일으켰던 게 네. 선생님이 남일 남이 남상하면서 아, 저희... 자녀분들 3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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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네. 교육시키는지 궁금증 많았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혹시 선생님이 요즘에 강조하는 교육법이 있다면? 저는 아이들에게 교육에서 강조하는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없으세요? 최근에 교육 관련해가지고 제일 슬펐던 건 뭐냐면 저희 집 남일, 저희 아들이 네. 태권도 학원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제일 슬펐어요. 저는 네. 좀 애들이 어느 정도는 좀 공격성도 있고 필요할 때는 싸울 줄도 알고 몸을 잘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이 그 뭐 유치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틀려와도 저는 안 속상해요. 네. 열 문제 쳤는데 열 문제 다 틀렸으면 뭐 때가 안 됐겠죠. 뭐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죠. 뭐 문맹으로 살진 않을 테니까. 근데 육체 능력이 딸리는 건 저는 좀 속상해요. 근데 왜 태권도 그만뒀어요? 아, 근데 자기가 실제요?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랑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서 저랑 복싱을 다니기로 했어요. 더 힘든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이제 아빠랑 이제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좀 해주고 싶다 앞으로 아직은 너무 어리니까 그런 부분도 없으세요? 뭐 교육적으로요? 네. 저는 그런 건 없고 저희 와이프랑 그냥 약속한 거 그냥 딱 하나예요. 그냥 우리는 있어주는 부모가 되자. 그냥 저희는 그게 다라서. 그리고 엄마 아빠 사이 좋은 거 보여주자. 저희는 그게 다예요. 저희는 진짜 딴 거 없어요. 너무 사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네. 인스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뭐지? 여행 좀 많이 데리고 다니고 싶고. 학부모님들도 질문을 좀 하나요, 선생님께? 의외로 좀 인스타에 그 팔로워들 중에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초등학교 자녀분들을 두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인지도가 높으시니까요. 그 뭐 어렸을 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고 아 그거 있구나. 영어 드라마를 많이 보면 수능 영어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미드를 많이 보면 도움이 될까요? 네. 이 질문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대답하세요? 당연히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아니 일타 강사 스캔들을 본다고 국어 영역 대비가 되진 않을 거예요. 아, 그게 똑같은 얘기인데 네네. 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드 귀가 좀 뜨이면 듣기라도 전혀 아니 미드 보면 귀가 뜨이세요? 그냥 믿음이죠. 그게 네. 뜰 수가 없는 게 일상적으로 쓰는 영어는 여기 텍스트에 쓰여 있는 영어랑은 너무 달라요. 실제로 내가 회화 능력이 익숙해지더라도 너무 달라요. 애들 영어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요? 물어보시면 제일 먼저 선을 좀 만드셔야 될 게 그 영어 공부시켜서 뭐 시킬 거냐부터 정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수능 영어를 시킬 건지 목표, 목적에 네. 대해서 아니면 유학을 보내실 건지 네네. 많이 다른데 네, 엄청 네. 많이 다른데 네.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다루면 초등학교 때부터 문법을 해야 되나 이런 걸 맞아요. 질문하실 때 이게 맞아요. 사실 되게 의미 없는 질문이거든요. 네네. 특히나 목표에 따라 목적성에 네. 따라서 많이 다른데 네. 그걸 혼동하면 방향성에 그쵸. 따라서 그 중간중간에 사교육도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는 그렇죠. 거죠. 에너지도 에너지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드는데 아무 효과는 못 볼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뭐 주변에 훨씬 더 이제 네네. 많이 보셨겠지만 유학 루트를 준비를 해가지고 국제초부터 보내려고 하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진행되는 형태의 사교육들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딱 그 국제초등학교의 인터뷰를 잘 볼 수 있을 정도의 딱 사교육만 해서 거기 합격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돈은 많이 들지만 그냥 쭉 루트대로 따로 네네. 움직이는 거잖아요. 다시 정해진 경로대로. 이런 거냐? 아니면 한국에서 수능을 봐서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전문직을 시킬 거냐? 네. 스카이를 보낼 거냐? 완전 다른 루트인데 그걸 안 정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애를 공부를 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초등 때까지 막연한 것 같아요. 중등 때부터 조금씩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동네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 맞아요. 학군지는 좀 네. 다르겠죠? 저희는 보면은 보통 유치원 때 다 정해버리시더라고요. 이런 게 정보 격차인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빨리 맞아요. 좀 정해지면 또 편할 텐데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해야지 유튜브 채널들이 좀 되게 순기능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좀 부담을 내려놓으시라. 학창시절에 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생기는 부담감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회화겠죠. 우리는 회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식은 좀 유창하게 영어를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만큼 그렇죠. 예, 소위 얘기하는 이제 버터 발음으로 너무 막 네.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덜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회화라는 뭐 그 큰 항목뿐만 아니라 발음에 대한 부담도요.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요새 최근에 실리콘밸리에 영어 학원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요? 네. 무슨 영어를 가르치냐면요. 인도식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는 인도계 너무 많으니까요. CEO들 다 인도계들이니까. CEO들이 인도계통이니까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도식 영어 발음이 중요한 거. 그걸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식 영어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네. 이미 미국 본토에 살고 있는 그들도 미국식 발음에 집착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한국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야 R 발음이 자연스럽고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거는 필요가 없는 짓이에요. 네, 오늘 조정식 강사님의 말씀이 수능 영어를 좀 더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이거 네. 추가 컷 영상으로 하나 나갔으면 좋겠는데. 뭐네요? 메가북스에서 원하실 것 같아서. 네네네. 책도 많이 사주세요. 네, 이왕이면 제가 그래도 제 책을 홍보를 조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은 어퍼 편입니다. 실제 색깔은 이거보다 조금 더 예쁠 거예요. 책 많이 사주세요. 알겠죠? 제가 집에 애가 셋이나 있어가지고 책 많이 팔아야 돼요. 개기자 TV.